급하게 갖다 달라고 했고. 아유,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셔. 야, 무슨 일요일인데 납품을 가시냐. 말도 안 될 소리를 했어. 아니, 일요일날 그 문은 열잖아요. 그러니까 갖다 급하게. 그래, 아빠가 뭐 요일 가려가면서 뭐 일을 하시나요? 그러니까. 만나면 어깨도 막 사진도 찍어주고. 되게 친절하네. 전 안 받으시지. 어른이 알아서 하실 거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요? 니네 할 거 없어. 와, 너무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. 걱정되셔서. 어머님이 지금 아버님 관리 들어가시네.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입장이었잖아. 불안해지는 거죠. 거지. 불안해요. 당신도 그렇게. 30년째 불안하겠다, 나 때문에. 점점. 전화기에 저렇게 일하는 사람 좀 어딨어. 남편이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지. 나는 얼굴은 괜찮은 것 같아. 너무 쉬는 거 훨씬 나아. 아버지 참. 근데 아까는 진짜 멋지셨어, 깔끔하시고. 슈트빨이 아주 보통빨이 아니었어. 급한 거야. 동네 아줌마들이 내 남자의 매력을 다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걱정이 돼요. 아이고. 아유, 아버님 슈트 입고 끈 갖고 배달 가시네. 이 산에서 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좋은 일이라고. 그러면 사람들 왜 집에 저 와이프 이쁜데도 왜 바람피냐. 오늘 한번 잡으러 가보자고. 어우. 아, 술 찐다니까 설마. 취향은 어때? 둘밖에 없는데. 세금 기본이? 아유, 세상에. 어머님한테만 친절한 줄 알았더니 그냥 동네 아줌마한테 다 친절한 거야. 아니, 여보 여기서 뭐해요? 아니, 여보 여기서 뭐해요? 아, 이분들은 누구신데? 아니, 내가 물건 납품 왔는데. 네, 네, 네. 물건 납품 왔는데 네. 나한테 너무 저 고마워요, 고마워요. 너무 멋있게 생겼고 저거 뭐 저하다고 힘도 왜 그리 생냐고 그러면서 저거 나한테 그냥 이거 커피 한잔 사주면서 드시라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저거 뭐 여보 이제 집에 가요 빨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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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좀 이야기한데 네,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언제 한번 고맙습니다. 어머님 잡작해. 신경 엄청 쓰이는 거죠. 아니 당신은 왜 여자들이 그렇게 저기 뭐야 옆 붙어갖고 그렇게 먼지 떨어지고 그러면 아 됐어요 그러면 됩니다. 다 있어 또. 이 사람은 그 뭐 문제 있다고 털어두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저거 뭐고 저거 하는데 그러면 뭐 그 야박스럽게 뭐 저거 손대지 마라 그러나. 그럼 자기는 내가 남자들이 나 이렇게 만지고 그럼 하면 있을 거야? 언제 뭐 이 사람은 뭐 너 어디 나가든 뭐 하든 이 사람은 뭐 눈도 깜짝 안 하더니 또 왜 갑자기 왜 그래? 아니 오늘은 너무 도가 지나치잖아 가서 보니까. 그러니까 아유. 아니 맨날 나 없으면 뭐 못 살 것처럼 그러더니 그런 데 가서는 히덕거리고 그렇게 장단 맞추고 서 있나? 아이 사람아 그 아줌마들이 그냥 커피 한잔 마시자 하고 이렇게 아 그럼 대충 해보면 되지 똑바로 얘기해봐 그 사람들이 좋아 내가 좋아 아유 유치해 어머니 왜 거기까지 가셨어 연세가 있으셔도 질투가 있구나 누구나 말하지 사람아 자기가 더 좋지 사람아 또 자기가 좋다 하니까 끝났어 그래. 내 인생에서는 배옥자뿐이야 잘하셨네 뭘 자꾸 걱정을 하고 그래 끝내시네 내 또 저거 뭐고 간속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배옥자야 또 내 머릿속은 배옥자밖에 없어 내가 바깥에 뭐 여자들하고 같이 뭐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거 불안했어?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살림 안 해. 탁 차려 가서. 그냥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.